Hi, Hello Singapore.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황인엽입니다.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피부 표현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플러스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블렌딩이나 또 피부 표현력과 그리고 지속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아르마니 요 제품을 아주 아주 애정합니다. 아르마니 뷰티에서는 이 프리베 라인인 상탈 단샤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또 우디한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상탈 단샤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이 향이 저에게 굉장히 기분도 좋게 해주고 여러분들도 이 상탈 단샤를 꼭 한번 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 칠리 크랩을 먹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칠리 크랩을 다시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네. 자신 있는 부위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갖고 있는 개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이 말해주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성은 눈빛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주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제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도 수영을 열심히 배워서 수영 선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수영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트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트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하트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빨간색을 쓰기도 하고 파란색을 쓰기도 하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 이모티콘을 쓴다면 오늘은 빨간 하트가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계획을 했다가 아직 못한 게 있는데 짧은 하루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가장 기뻤던 일, 오늘 가장 좋았던 일, 오늘 조금 싫었던 일, 짧게 짧게 하루를 기록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걸 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Bye, Alice Singapore. 싱가포르에 계신 팬 여러분들 또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